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2006년 네이처에 발표된 미국 미네소타대 알츠하이머 연구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제약사가 이 논문을 근거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해온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16년간 축적됐던 관련 연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확인해보죠. 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 정말 많은 국내 제약사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병 원인으로 분석이 됐던 그 핵심 연구 자료가 허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16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참 놀랐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네, 그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매 발병 원인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퇴행성 뇌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이 치매의 원인을 지금까지도 이 2022년인 현대 과학으로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정말 알게 된다고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고 뭐 노벨상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인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널리 쓰이는 가설은 다행히 있었는데 이게 치매 환자의 뇌를 봤더니 이 단백질 뭉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일반인은 이런 게 없는데 치매 환자는 이런 단백질 뭉치가 있었고 이 단백질 뭉치의 이름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 플라크 형태, 약간 이제 뭐 찌꺼기 형태로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뇌신경 세포에 좀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치매의 원인이 된다. 이게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인데요. 이 가설이 2006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알츠하이머 연구 논문에 따른 건데요. 이게 이제 뭐 학계나 이제 업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약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 최근 이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 데니스 셀코 하버드대 교수가 이제 사이언스에 이제 멘트를 했는데 이 미네소타대 연구팀이 발견한 아밀로이드 베타가 존재한다는 증거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명 포렌식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그 전문가죠. 이제 엘리자베스 빅이라는 분이 멘트를 했는데 이 문제의 논문이 각기 다른 실험에서 나온 이미지 일부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립보건원이 지금 해당 주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은 미 정부 연구 진실성 사무소에 지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이처지도 지금 뭐 제일 처음 최초의 논문이 실렸던 네이처지도 지금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고 해당 논문 페이지를 지금 보면은 지금 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를 해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초의 이제 저자들은 뭐 사이언스지의 답변을 지금 거절한 상태고 여전히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옹호하고 있다 좀 이런 스탠스입니다. 만약에 이 연구 결과가 허위로 밝혀지게 된다면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물론이고 각국 정부들도 참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 연구에 매달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항암제 아니면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끝까지 최종 단계까지 약을 만들지 않더라도 임상 단계 유의미한 임상만 보여줘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사실 왜냐하면 정복이 안 된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 정부만 해도 사실 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 논문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있기 전까지는 미 국립보건원 차원에서는 그 자금 지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만 해서 지금 3,70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힐 정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투입이 많이 됐고 당연히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투입이 더 많이 됐죠.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뜨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단계를 여기서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126개의 후보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28개가 임상 3상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중 5개가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논문이 조작된 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5개 임상 3상까지 올라와 있는 5개 후보 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아마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지금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젠이라는 미국 종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두카누밥이라고
하고 이제 치매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FDA 승인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는 기전으로 만들어졌는데 네. 사실 효과가 없어서 사실 상업적으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사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업계에서는 당연히 이런 공격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사들 이걸 아밀로이드 베타 기준으로 이제 개발했던 바이오 제약사들의 주가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관련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역시나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국내 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국내에도 되게 여러 기업들이 네. 있는데 이제 젠백스, 그리고 일동제약, 메디프론, 아리바이오 등이 있는데 여기서 아리바이오는 비상장이니까 일단 지금 논외로 하고 네. 일동제약과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밀로이드 베타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일동제약이 5.96% 하락을 했거든요. 오늘은 좀 그렇게 크게 하락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이 지금 정말 조작된 것이다, 이런 논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타격이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총이 1,000억 원 이하의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관심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크게 지금 등락은 없는 상황인데 신규 진입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 이 젠백스와 아리바이오가 이제 다중기전, 아밀로이드 베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타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도 치매 영향을 주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것도 좀 제거를 하고, 아니면 신경세포, 뇌 세포에 이제 혈액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타겟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이들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어제 ABL 바이오라는 그 바이오 종목이 5% 네.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제 이 ABL 바이오가 이제 산오피의 연초에 기술 수출을 한 종목인데 이게 퇴행성 뇌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면 당연히 알츠하이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뭔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사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뇌 그 장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굉장히 딱 두꺼운 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뇌 장벽을 투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혀 영향이 없고 그냥 아밀로이드 베타 말고 뭐 다른 뇌를 퍼져가면 되는 거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약간 잘못된 소문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뭐 약간 어제 많이 빠졌던 것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치매 진단 업체예요. 네. 근데 치매 진단 업체인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주가를 보니까 많이 하락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제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이제 좀 리스크가 생겨버리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관련주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 관련 이슈와는 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투심이 무너지면서 생긴 거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